안녕하세요. 테이블 테니스 마스터 가이드 박창규 탁구 레슨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여기 보이시는 러버를 한번 저와 함께 이 라켓에 부착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필요한 사항의 그 준비물은 러버를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러버 풀. 자, 그리고 칼, 그리고 러버의 풀을 칠해줄 스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레슨할 때 쓰고 있는 라켓은 예전에 그 아디다스 제품의 악셀럼 하이스피드 5라는 순수 5겹 합판 라켓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티마운트 회사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프레스토 스핀 러버입니다. 자, 지금 이 러버는, 이 러버의 경도는 47.5도이고요. 2.1mm 맥스 러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시중에 소비자 가격이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좀 얘기도 나누면서 편안하게 천천히 러버, 이렇게 러버와 라켓이 어떻게 부착이 되고 또 어떻게 말리는지 이런 걸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스토 스핀 레드 빨간색 먼저 제가 한번, 자, 우선 프레스토 러버의 비닐을 벗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러버 안쪽에 검정색 그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러버가 안전하게끔 이렇게 딱 붙어 있네요. 그럼 이거를 살짝 떼어주시고요. 안에 프레스토 스핀 ITTF가 인정된 러버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는 경도 47.5도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티마운트라는 회사라는 로고도 딱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프레스토 스핀 러버사에서 729라는 경기용 볼도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자, 이 러버를 이 앞에다 놓고요. 자, 그리고 항상 이런 내가 커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커팅 매트라고 하죠. 자, 보시면은 이 풀을,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세번 정도 해주시고요. 자, 이거 지금 이걸로, 자, 스펀지로 이렇게. 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두껍게 칠하면 안 되고요. 얇게 칠하시는 게 좋습니다. 얇게. 하나, 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프레스토 러버를 이용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러버 붙이는 것도 이렇게 연습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새 거를 이렇게 딱 부착을 한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얇게. 지금은 이제 제가 러버에 블랙 검정색 면을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 러버와 검정색 러버의 이 풀칠이 이런 식으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라켓에도 우선 먼저 빨간색 앞쪽부터 칠해야 되기 때문에 라켓에도 이런 식으로 이때도 빈틈없이 이런 식으로 풀을 칠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빨간색 러버를 갖다 놓고요. 자, 그럼 이제 드라이로 말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드라이를 초음 드라이 드라이를 말리는 방법은 이 풀을 발랐던 하얀 스텔 면이 다 말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라가고 있죠. 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이제 풀이 안 묻은 것처럼 깔끔하게 말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라켓의 그 가운데에 로고가, 프레스토라는 로고가 보일 정도로 가운데에 맞춰줍니다.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러버를 붙일 때 늘려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러버가 늘어나면, 늘어난 다음에 다시 러버가 떨어져서 붙일 경우에는 러버가 나중에는 줄어들어서 라켓하고 안 맞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러버는 그냥 그대로 위에서 눌러주면서 부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러버가 붙겠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이제 러버를 자를 경우에 가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칼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마지막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봉을 따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힘을 주어서 그 볼을 이용한 칼날의 그 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서 안 떨어진 데가 있으면 한번더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고요. 짠,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지금 러버가 지금 부착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검정색 러버를 다시 부착해 보겠습니다. 다시 풀을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자 이제 빨간색 로고는 이제 부착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검정색 로고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집에서 소형상을 켜놓고 이렇게 저와 함께 제가 준비한 준비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러버를 인터넷으로 사서 택배로 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부착을 할 수 있다는 걸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정색 러버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말려줬죠. 중요한 부분은 깨끗하게 말려주셔야 이게 붙이고 나서 이게 만약에 안 말렸다고 하면 안에서 이게 붕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말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표가 마찬가지로 내랗게 중간 정도에 오게끔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늘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위에서 꾹 누르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저는 왼손잡인데 이쪽이 약간 불편하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먼저 칼질을 좀 해놓습니다. 이럴 땐 뭐 제가 양손을 쓰니까 좀 편한 점도 있죠. 그런 다음에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와, 지금 러버 잘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자, 한번 더요. 이렇게 무리하게 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스타일은 좀 안전하게 두 번, 세 번 힘이 들어가네요. 자, 아직 안 잘렸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자, 오늘 박창규 관장과 함께한 프레스토 러버를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라켓과 이 러버의 그 깔끔하게 잘린 이 모습 보이십니까? 자, 지금 제가 이 프레스토 스핀이라는 러버로 한 일주일간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께 리뷰를 남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